예수와 함께 된 성전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곧 그의 이름을 섬길 성전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곧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성전 짓는 법과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알게 하시니 참 성전 짓는 법과 참 섬김을 보이십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현재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옮겨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골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근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충만하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죄는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죄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제사장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예를 행하였으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로 자기 안에 계신 이를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곧 자신을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헐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성전이 그 회장, 그 섬기는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으셨듯 그 본을 삼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모두가 거룩한 자입니다. 뭐를 거룩하겠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됨이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빼앗기지 말지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를 대적해야 되겠어요? 원수 마귀는 성전을 허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일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아,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계시요? 임디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 안에 계셔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보면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지만 이 시대에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그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하심을 보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그러한 모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 밖에 있는 자와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차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구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와 함께 거룩할지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섬김을 받으시고 성전 안에서 복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투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왕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예수의 은혜로 성전된 자이니 예수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방송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된 성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또한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사오니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고 긍휼하여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 기억하며 또한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